아오니 불금이라고요? 진짜? 선로에 뛰어들지 않으시 뛰어. 아, 그렇구만. 오케이. 나 퍼즐 요소가 없는 공포게임이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안 놀랄 자신이 있어요, 저는. 이 게임으로 놀라면 3류, 안 놀라면 1류입니다. 어, 이쁘다.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여자애는 이뻐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예요. 여러분들. 어, 여자친구 한 명 더 있네요. 네, 여자친구 2입니다. 네. 선이라니, 왜 그래요? 왜? 뭐야? 쌍둥이 여동생이 건널목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번에 스토리가 있어요. 아, 제가 여동생인가 보다. 어? 지하철에라고? 누가? 어, 누가 지하철이었어? 잠깐, 누가 지하철이었어? 나 못 봤어. 어, 좋죠? 예. 이 게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꼭 살살 보고 싶어요.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예. 그래요? 아, 제대로 못 봤어. 어? 고양이! 고양이 있다. 이 고양이는 내가 5편에서 플레이했던 그 고양이잖아. 이게 다, 그, 멀티버스야, 멀티버스. 아, 뛰어들기 금지. 그래. 뛰어들면 안 돼. 이제 기다렸다가. 그니까 동생인 거야. 그니까 동생이 비춰지는 거야, 지금. 하지만 나는 가자. 가자. 여동생의 죽음은 슬펐지만 나는 쌍둥이랑 속박이 해박. 뭔! 아, 욕 나올 뻔했네. 뭔!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아, 욕 나올 뻔했네, 순간. 저 단어, 저 말을. 내일하고 모레하고 글피는 제가 일이 있어서 방송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방송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면은 주말에도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하고 싶다. 따! 욤! 날! 욤! 따! 욤! 따! 욤! 날! 가야겠어. 아까 지나가는 여자애 좀 봐야겠어. 지하철 여자애라는 거 못 봤어. 몰랐어. 지나가봐. 안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제대로 잘 비친다. 그때 봤어야 했는데 뭔 소리예요. 이 여자애는 그 여자애잖아. 저기 뛰어들었던 그 여자애. 저기 다리에 뛰어들었던 그 여자애. 아, 지하철 여자애 못 봤네, 제대로. 일단 리플레이로 한번 봐야겠다. 뭐야? 어, 이 여자애는 엄마 잃어버린 그 여자애잖아. 여기 다 이어져 있네. 고양이도 있고 다 이어져 있네.
봐봐, 이 여자애 봐봐. 아까 그 엄마 잃어버렸던 그 여자애 아니야. 가방 큰 것만 알 수 있어. 파란 빨간 교차되는 거 고증하시다. 오, 진짜요? 뭐야? 이번엔 왜 그래? 이번엔 왜? 어? 또 누가 뛰어들었나? 누가? 건널목 신호 소리가. 그거 왜 막혀있지? 아,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뭐야 이거는. 뭐야 귀신이 뭐야 귀신이 날 보고 있잖아. 경찰 아저씨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깜짝이야! 너 경찰 아저씨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를 물어버렸어. 이 나쁜 자식 분명히 최소 이 귀신 인공지능이야. AI야. 내 말에 반응해가지고 지금 저기 죽인 거야. 지금 경찰 아저씨 죽인 거야. 내 말을 듣지 않고서는 이거를 절대 할 수가 없어. 지나가보자. 건널목 신호 소리가 들려. 인공지능의 반란 이런 거. 다행히도 9편까지밖에 없어요. 네. 이 게임이 10,000원이랍니다, 여러분. 네. 아이고. 저기 저 애는 아마 저기 엄마 잃어버렸던 그 애 같은데. 전혀 안 무섭다. 안 무서워. 아니 키샤라기는 약간 지하철 그거 아니야? 지하철. 야, 고증 다 돼 있네. 그 전편에 대한 고증이 다 돼 있잖아. 설마. 야, 그러지 마. 왜 쳐다봐. 저 열차는 저 여자애가 아까 그 여자애가 9개가 10,000원이면 거주 아닌가요? 좌측하고 엔터밖에 누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좌측하고 엔터밖에 못 누른다고. 가끔가다 위로 누르는 버튼 하나 있고. 과연 해자일까? 10,000원이? 오, 진정해. 그래. 왜 불러? 부르지 마! 그러지 마. 그래, 이 여자애는 그거잖아. 기둥대가지고 저 귀신한테 잡아먹었던 애 걔 아니야. 고양이도 그렇고. 그러지 마. 기둥 만들려고? 하지 마. 맛있겠대. 뭘 도와줘, 어떡해. 그러지마. 달꼬리잖아. 유리잖아. 위험하게. 뭐야. 저 가방 애가 죽은 이유가 이제 엄마한테 이게 됐잖아. 근데 죽은 이유가 이제 엄마 그 보고 나서 바로 죽은 이유가 열차 쪽으로 가서 죽었네. 데려가지 말라니 뭔 소리야. 그러지 마. 와, 놀랐네. 와, 그러지 마. 그래, 이건 안 놀랬어요. 네,
아, 야. 저 여자애는 올라가고 있고요. 이 나쁜 여자애. 아니, 내가 주인공이었잖아, 저거. 진짜 주인공이었잖아. 주인공이었잖아.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플레이했던 애였는데. 아, 경찰 아저씨. 왜 그런 거야. 아, 야. 너무 잔인하잖아. 야,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저 여자애도 더 잔인하다. 키차라기. 야, 키차라기면은 저기 그 지옥철 그거잖아. 야, 이거 혼자 플레이 하시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샷업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선물로는 안 드릴 거예요. 네. 어, 여기에 지금 많은 꽃이 피었어요. 어허, 뭐 하나 시겠죠. 키차라기. 지옥이죠, 이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 같이 지나가. 그래. 언니, 그래. 보고 싶었지. 저 여자애 때문에 내가 놀랬어. 뭐야? 저 여자애가 같이 가고 있는 꼬마애는 누구지? 봤는데, 이 꼬마애. 아! 그 3편의 개다. 근데 내가 꼬마애로 플레이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더라? 한편에 꼬마애랑 같이 갔네. 아, 저주받은 전철에 치여서. 모르는 여기서 헤매고 있었어. 그러지 마. 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근데 사람들이 왜 이래. 전반 안 들리는 거야? 그치, 처음이긴 하죠. 어, 뭐야. 왜 나를 향해서 보고 있어, 언니. 뭐야? 그날도 오늘처럼 안개가 짙은 아침이었어. 이번엔 스토리가 있네요. 나 언니가 나를 두고 먼저 간 날. 아, 혼자서 학교로 가다가 기묘한 소리를 들었어. 내가 플레이하는 게 아닌가 봐. 아, 커다란 소리와 충격이었지. 아, 뭔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어, 잠만. 왜? 건너목 안으로. 아, 이런. 뛰어들고 말았어. 이런. 가지 마! 어제 내가 플레이 가능하다. 근데 동생이랑 같이 간다. 우리 여태까지 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은 어? 언니랑 언니를 더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던가.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뒤로 백이 안 돼. 젠장. 왼쪽밖에 안 되잖아. 아, 진짜.
지금 무서워서 그래요, 다들. 다들 무서우니까 지금 채팅을 못 치는 거예요. 그만해, 데려가지 마. 오, 이번엔 좀 강력해. 이번엔 언니가 좀 강력합니다. 오,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오, 이번엔 강력해. 이번엔 강력해. 보통 같으면은 이게 막 귀신 들린 것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죽는데, 이번 캐릭터 좀 강합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아. 캐럿마기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인공 강해요. 네. 이번 주인공이 강합니다. 강했어. 좋아. 이번 주인공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좋았어. 아주 좋아. 이온날. 네. 와! 축하. 수고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게 한 편만 더 남았어요, 이제. 9편 중에서 8편하고 지금 한 편 남았어. 야, 이번엔 그래도 해피엔딩 아니야? 주인공이 나는 아직까지 죽기 싫다. 뭐야, 아직 끝난 거 아니었어? 플레이가 되잖아. 잠깐만. 아,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이제 잠깐만. 이제 등지고 가는데? 난 아직 죽고 싶지 않다 그랬으니까 부탁할게. 나를 데려가지 마. 오, 와우, 진정해. 아, 저거 지금 3편하고 4편에서 다 죽었던 애들이잖아. 어우, 그러지 마. 아, 그렇구나.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어우, 그러지 마. 목까지 떨어지면 안 되지. 어우, 애들 봐봐. 얘네들 다 전편에서 죽었던 애들이란 말이야. 할머니는 뭐야? 이 할머니 아직 나온 적도 없는데. 아유, 왜 그래. 그러지 마. 어째서 내가 이 역에. 기괴하다. 뭔가 좀 기괴하다. 근데 더 기괴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여자애는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눈이 없구나, 참. 그러지 마. 뭐야. 지하철에서 봤던 애인가? 얘 누구지? 왜 너는 살아있는 거야? 오. 따라다닌다. 뭐야, 머리가 있잖아. 아! 깜짝이야. 놀랬네. 와.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그러지 마. 그냥 뒤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다들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 백을 못 하잖아. 이 바보 주인공아. 너 강한 거 아니었어? 강한 거 아니었냐고. 야, 이게 다 이어져 있네. 어째서 이 역에. 안 돼, 가지마. 내가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
그니까, 야, 그러지 마, 진짜. 뭐, 언니야. 우리 강하잖아. 이번에 주인공 강하잖아. 비교되는 게 싫었어. 그래. 그래, 알겠으니까. 이번에 주인공은. 그래, 알았어. 이번 주인공은 죽으면 안 돼. 그래. 짱둥이랑 폭발해서 해방됐다고. 기괴하다. 아, 우리 쭉 함께 왔잖아. 부탁이야, 나를 데리고 가지마. 강한 줄 알았는데 강해져. 제발 제발 강해지란 말이야. 오바, 아, 잘 가세요. 아, 야, 그러지 마. 미안, 정말 미안해. 아니, 그냥 백을 하면 되지. 왜 굳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니까, 나도. 그래.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 죽겠어. 가지 마. 이제 됐어, 언니. 오! 언니 살려주네. 살려주네. 이제 작별할 시간이네. 살려주네. 이해해준 거야? 뭐야,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왜 잡고 있는 건데? 왜? 안 돼, 그러지 마! 아, 죽었네. 죽었네. 열차에 치여 죽었네. 아, 이번 주인공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멘탈이 강해가지고. 시체 반 있고. 그니까 같이 죽었잖아. 여기서 죽었던 대부분 애들은 제가 플레이했던 캐릭터들이에요. 1편부터 보시면은 제가 다 플레이했던 캐릭터여가지고. 네, 아직 한 편 더 남았어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아직 한 편 더 남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든 애들이 총 동원되겠지, 이제. 아직 한 게임 더 남았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네, 8편이에요. 9편 아니에요. 아, 정신이 몽롱해진다. 와, 진짜 무서웠다. 지하철 다음으로 무서웠다. 고양이가 제일 안 무서웠고, 고양이는 이제 고양이들끼리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 뭔가, 잠깐 벌레 한 마리 나온 거, 그 가툭튀 그거 하나 잠깐 무서웠고, 안 무서웠고.
아임시안.